모든 일에 예외가 있죠. 하지만 이 음식 앞에선 예외란 없습니다.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친근하고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최고의 요리. 첫눈에 이끌리는 붉은 피, 그리고 이내 속내를 드러내는 하얀 속살. 오늘의 음식, 닭볶음탕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닭볶음탕 맛집은 과연 어디일까요? 빅데이터로 분석한 서울 최고의 닭볶음탕 탑5. 맛집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전문가의 2차 검증, 그리고 공정성을 위해 프랜차이즈는 제외, 홍보성 게시글 또한 제외하였습니다. 순위 오른 다섯 곳의 맛집, 먼저 5위부터 알아봅니다. 닭볶음탕에서 달짝지근해 빼면 시체나 다름없죠. 버섯의 향과 양파, 대파의 단맛으로 적당한 매콤함과 칼큼함, 여기에 부드러운 살코기까지 삼박자가 찰떡궁합입니다. 게다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구수한 누룽지 볶음밥은 바싹 눌러붙은 볶음밥에 구수하고 재밌는 식감을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두 말할 필요 없는 필수 메뉴죠. 오, 딱딱 긁어서. 이어서 4위는 어떤 곳일까요? 당신이 원하던 알싸한 닭볶음탕,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맛의 1등 공신인 마늘은 곳곳에 깊이 스며들어 매콤한 풍미를 선사하고, 든든한 마무리를 원한다면 망설임 없이 외쳐주세요. 여기 칼국수 추가요. 이어서 3위 알아봅니다. 크기부터 남다른 토종 땅만을 사용하는 엄청 이곳. 커요. 때문에 고기도 큼직, 닭다리도 큼직, 육질은 어찌 이리 쫄깃한지. 특유의 자박한 국물 덕에 누릴 수 있는 특과, 구수한 찰밥을 비벼 먹으면 어느새 내 기분은 천국행입니다. 다음 2위는 어떤 곳일까요? 눈으로도 느껴지는 진함이 마치 닭볶음탕의 정석과도 같은 곳. 걸쭉한 양념에 한 입에 앙 넣고 씹기 좋은 야들야들한 고기까지. 큼지막히 들어간 감자는 으깨서 즐겨줘야 완벽하죠. 고기를 다 먹었다고 아쉬워 마세요. 고소한 볶음밥은 든든하고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마지막 1위 공개합니다. 이것은 샤브샤브인가 닭볶음탕인가 싶을 만큼 채소가 푸짐히 들어간 이곳. 그중에서도 깻잎은 향긋함을 담당하는 1등 공신이죠. 그 양념이 어찌나 개운한지, 칼칼함 가득 뺀 고기는 물론 그것도 부족해 양념을 더 즐기고 싶어 라면까지 시키게 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같이 넣어요. 또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고추 무침은 꼭 같이 즐기게 한다니 명심하세요.